완벽한 페인트, 검증된 페인트, 페인트 칠 시공으로 검증이 되는 완벽하고 확실한 페인트 칠. 방문 페인트 칠하기, 나무로 된 방문 페인트 칠하기. 이곳에는 장판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장판을 위에다 덧갈아서 비닐 부양을 하였다. 수납장 칠하기. 확실하고 깨끗한 페인트는 보이지 않는 것도 깨끗하게 칠한다. 잘 칠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바빴다. 77777이야. 이게 7이야. 진하게 7을 할 거야. 이곳은 안방. 이것도 장판을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다가 부양재를 대고 비닐 부양을 하였다. 이것은 화장실 문. 커다란 중문, 미닫이 문. 내 키보다 더 크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파티션 7. 파티션 7. 기존 페인트 공사를 할 때는 이곳은 빼놓고 칠을 한다. 하지만 나는 칠한다. 깔끔하게. 이 족발은 장판을 걷을 수가 있어서 반을 접었다. 장판이 접힐 때는 이렇게 살짝 걷어서 하면 작업이 편안하다. 창문에 페인트를 묻히지 않게 해서 비닐 부양을 하였는데 아직 마감이 안 돼서 걷지를 못하고 있다. 시간은 니은니은 6시를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만 오늘 작업을 마쳐야겠다. 이 방문은 칠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빵꾸가 크게 나서 칠하는 걸 포기했다. 베란다 창고 문도 깨끗하게 하얗게 칠을 백색으로 하였다. 안방 창문틀도 칠을 하였다. 칠을 깨끗하게 하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오호 통제라, 즐거운 마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완벽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하여 나는 아침부터 그리도 바빴나 보다. 페인트 손. 항상 깨끗하게 칠해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다. 잘하자, 잘하자, 칠을 잘하자. 모든 것은 완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마이갓 큰 오산이다. 모든 것은 완벽할 수 있다. 완벽을 위해 열심히 또 열심히. 힘들더라도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면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인하여 무한한 감동을 얻을 것이다. 거실 몰딩, 거실 몰딩, 거실의 등박스 몰딩, 방 몰딩, 방 몰딩, 안방에 있는 몰딩들 모두 칠을 마쳤다.